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2월의 통계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탑10입니다. 2월에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84,478대로 전월 대비 30.3%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4% 감소했는데요. 2월은 영업일수가 짧고 또 설 연휴가 겹쳐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차 등록 대수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망의 1위 차종은 현대 그랜저입니다. 2위는 현대 산타페, 3위는 현대 팰리세이드가 차지했는데요. 그랜저는 산타페와 팰리세이드의 순위 다툼 속에서 왕좌를 이어갔고 팰리세이드는 출시 3개월 만에 3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팰리세이드는 누적 계약 대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분간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에 국산 승용차 브랜드별 점유율 상위는 현대, 기아, 쌍용, 쉐보레, 르노삼성, 제네시스 순서입니다. 국산차 브랜드 1위 현대의 지난해 점유율은 37.1%로 2위 기아와 0.9% 차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팰리세이드의 가세로 1월에서 2월 점유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쌍용은 계속해서 브랜드 점유율 3위를 이어갔고 1월에 제네시스에게 밀리며 최하위 브랜드로 전락했던 쉐보레는 스파크와 말리부의 신차 등록 대수 증가로 다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에도 그랜저의 왕좌 수성과 팰리세이드의 돌풍은 지속될 전망이며 2월 말 출시된 쌍용 자동차의 신형 코란도가 렉스턴 스포츠와 티볼리처럼 호성적을 거두면서 투싼과 스포티지를 위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동차계 혜성처럼 등장한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그럼 팰리세이드가 출시 3개월을 맞았습니다. 현대차가 생산량 늘리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팰리세이드를 손에 넣으려면 장기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인데요. 팰리세이드의 각종 신차 등록 현황을 통해 출시 초반 성적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첫달 712대의 신차 등록 대수를 시작으로 1월에는 역대 대형 SUV 월간 최대치인 6,263대를 기록했으며 2월에는 5,762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84.9%, 여성이 15.1%로 일반적인 승용차들의 평균치보다 남성 소비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40대가 팰리세이드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특히 40대와 50대 남성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팰리세이드의 디젤과 가솔린 모델 비율은 각각 73.8%, 26.2%로 팰리세이드 신차 10대 중 7대 이상은 디젤 모델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산 SUV 전체의 디젤과 가솔린 모델 비율은 각각 60.2%, 39.8%로 팰리세이드의 디젤 모델 비율이 SUV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디젤 모델이 더 비싸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이 세금과 주유비 등을 고려해 디젤 모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팰리세이드의 구동 방식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시 4륜 구동 옵션을 추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4륜 구동을 선택했는데요. 같은 기간 산타페의 4륜 구동 모델은 22.6%에 불과해 팰리세이드와 상반된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상위 등급인 프레스티지가 75.7%, 기본 등급인 익스클루시브가 24.3%로 상위 등급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앞서 확인해본 각종 현황에서 팰리세이드는 디젤, 4륜 구동, 상위 등급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 상세 등급별 신차 등록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디젤 2.2 프레스티지 4WD가 3,956대로 전체의 31.1%를 차지했는데요. 가격이 가장 높은 조합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셈입니다. 기존의 베스트셀링 중형 SUV들을 위협할 정도로 매서운 돌풍을 일으킨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며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매월 5,000대 이상의 신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입 탑10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6,038대로 전월 대비 12.9%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0.2%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입차 1위 차종은 왕좌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차지했습니다. 아우디 A6는 큰 폭의 할인 판매를 앞세워 2위를 차지했고 렉서스 ES는 지난해 10월 7세대 신형 출시 이후 매월 2위에서 3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BMW 3시리즈와 5시리즈는 나란히 5위와 6위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치면서 수입차 강자의 면모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3시리즈는 3월에 7세대 신형 출시로 성적 반등이 예상되고 5시리즈도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성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위 토요타 캠리와 8위 혼다 어코드는 꾸준함을 이어갔으며 1월 말 3세대 신형으로 출시된 포르쉐 카이엔은 신차 효과를 발휘해 수입 SUV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이엔 때문에 수입 SUV 왕좌를 놓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월에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토요타 순서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수입차 브랜드 1위다운 면모를 이어갔고 BMW는 부진 속에 2위를 유지했습니다. 아우디는 A6 한 차종만으로도 점유율 3위를 기록한 반면 지난해 판매 재개로 아우디와 함께 기지개를 켰던 폭스바겐은 파사트 36대와 아테온 26대로 합계 62대에 그치며 국내 물량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E클래스의 독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수입차 시장은 까다로워진 국내 인증 절차의 여파로 신차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차종들도 물량 수급과 할인 판매 등에 따라 성적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위 탑10은 어떤 차량들이 장식했을까요? 2월에는 팰리세이드의 출시로 단종을 맞이한 맥스크루즈와 2019년형 출고를 앞둔 볼트 EV가 하위권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새로운 차종들의 진입이 눈에 띕니다. 최하위 차종 1위에서 3위에는 아베오, 임팔라, 볼트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베오는 단 한 대, 임팔라는 두 대에 그쳤으며 볼트도 두 자릿수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4위 현대 i40는 세단 10대, 웨건 5대로 15대에 머물며 여전한 부진을 이어갔고 5위 쉐보레 카마로는 대중적인 차종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6위 르노삼성 트위즈는 최근 이마트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국내 생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위에는 단종 이후 재고 물량 34대가 신차로 등록된 제네시스 EQ900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현대 넥소는 8위, 성적이 하락한 i30는 9위에 올랐고요. 10위 쉐보레 이코녹스는 다시금 부진의 아이콘임을 증명했습니다. 당분간 하위권 차종들의 성적 반등은 어려울 전망인데요. 일부 친환경차나 단종된 차종을 제외한 실제 비인기 차종들은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성별 연령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월에는 총 10만 516대 승용차가 신차 등록을 마쳤는데요. 남성이 5만 4,198대로 71.5%, 여성이 2만 1,589대로 28.5%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소비자 성별 현황에서 남성의 신차 등록 대수 상위 차종은 산타페, 그랜저, 팰리세이드 순서며 여성은 티볼리, 아반떼, 모닝 순서입니다. 전체 연령별 1위 차종은 20대가 K3, 30대 산타페, 40대 팰리세이드, 50대 그랜저, 60대 소나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에 성별 및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산타페, 여성은 티볼리, 법인 및 사업자는 그랜저를 가장 선호했으며 남녀 모두 50대 소비자가 신차를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3월의 이슈들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